국민들이 77.6%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제대로 대화해서 제대로 된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런 국민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은 두 귀를 다 닫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쪽 귀는 최순실로 맞고 또 다른 귀는 우병우로 맞고 국민의 목소리가 어떤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국기문란을 하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지들 열받지요? 열받지 않으십니까? 이런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어쩌면 조금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 8박자구호 한번 외쳐볼까 하는데 동지들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두 번 외치고 8박자구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불통정권 물러나라! 물러나라! 불통정권 물러나라! 불통정권 물러나라! 불통정권 물러나라! 불통정권 물러나라! 불통정권 물러나라! 투쟁! 예, 마지막은 투쟁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글자 들어간 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철도 동지들의 IQ를 믿습니다. 성과 퇴출제 중단하라! 예, 지금 우리 파업을 30일차 벌이고 있는 철도 동지들이 구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리가 많이 좁습니다. 바짝바짝 앞쪽으로 당겨서 앉아주시고요. 공원 쪽도 집회 신고가 돼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 철도 동지들, 뒤쪽에 계신 동지들은 공원 쪽으로 이동해서 자리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결투쟁가 한번 부르면서 자리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원 쪽으로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쟁의대책위원장님들께서는 대호 맨 앞쪽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아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세종로공원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LED를 보면서 우리가 집회를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깃발이 대호 중간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호 정리가 다 되신 조직은 깃발을 양옆으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깃발은 길가 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도 지부 쟁의 대책 위원장들께서는 무대 앞쪽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파업 투쟁 승리하여 성과 퇴출제 박살내자. 예, 동지들 손 펼친 막 다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번 아름다운 동행 성과 퇴출제 저지를 위한 우리 공공 노동자들의 파업의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주황색 손 펼친 막을 자랑스럽게 하늘 위로 번쩍! 예, 하늘 위로 번쩍! 들으면서 구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나라 꼬리! 이게 뭐냐! 불똥 정권! 물러나라! 네, 시간을 잘 지키면서 대회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대 사회를 맡은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모시고 힘찬 동지들의 함성과 박수로 대회 열어보겠습니다. 예, 지부 쟁대위원장님들은 앞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은 공공기관 사업본부장 최준식입니다. 투쟁! 9월 27일 파업에 들어갈 때만 해도 박근혜 지지율은 30% 콘크리트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파업 25일차 박근혜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습니다. 30일차를 맞는 오늘 우리는 성과 연봉제를 넘어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이야기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수노동자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청와대를 위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3초간 함성 한번 발사해 보겠습니다. 3초 함성 3초간 발사. 그럼 지금부터 노동계약 분쇄 성과 퇴출제 저지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수도조 총파업대회를 동지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파업 투쟁 승리 그리고 한상균 위원장님 조성독 부위원장님의 석방을 염원하며 먼저 가신 노동열차를 기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다음은 전진의 노래, 승리의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호서 힘차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펼침막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간제 출제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국민들은 분노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지금 국민들의 의혹, 야당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해서 만들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수익 창출을 확대하고자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만들게 된 것이 두 재단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K재단 800억 이 재단 설립의 최초 제안자가 누굽니까? 제안자.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민간이 앞장서고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안을 내고 총괄을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디서 아이디어를 구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답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까지 기업인들과 소통하면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충업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전 대표는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강경한 어조로 참 나쁜 대통령이다. 또 국민이 불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하루가 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풀려나가면서 그런 얘기도 해야지 국민 앞에 염치가 있는 거지. 최순실 씨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일일이 고친다는 뜻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현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는 처음에 저도 기사 봤을 때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연설이나 홍보 분야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정윤혜 씨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이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지난 총선 직후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120개 공공기관 모두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의 어제 자정까지 복귀하라며 최후 통첩을 했지만 노조는 끝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국민파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성과태 출제 분수하자. 파업 30일차 몸도 지칠 법도 합니다만 두 눈은 더욱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박정선 쟁의대책위원장님과 지부 쟁대위원장님을 철회노동자로
철회노동자를 힘차게 부르면서 모시겠습니다.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껴보세. 한글만이 살기요, 모든 자가 살기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철도 동지들 그리고 연대단의 동지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투합 투쟁 성과 퇴출제 반드시 저지하고 승리의 깃발 갖고 들어간다는 결의의 마음으로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예, 눈빛을 보니 아직 31차 한 조합원들 같지 않네요. 그치요? 예. 한 30일 너끈히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예. 동지들 믿습니다. 지금 앞에 31차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오고 있는 지구 쟁대위원장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자고, 우리 동지들 함께 힘내자고, 이겨서 돌아가자고, 승리 함성 한번 질러보고 싶은데, 괜찮지요? 예. 요 앞에 청와대가 있습니다. 청와대 극구장 뚫어라! 그 막힌 극구장 왼쪽 순실, 오른쪽 병우에 막힌 극구장 뚫어라! 한번 뚫릴 때까지 힘차 함성 해보겠습니다! 힘차 함성 시작! 네. 어저께 이 온 나라가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실검 1위. 보니까 실검 1위만이 아니라 실검 2위 대통령 탄핵, 실검 3위 하야. 이렇게까지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냐? 딱이 많이 맞네요. 이게 나라냐? 실검 1위 탄핵. 예, 좋습니다. 이런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한 말이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내가 직접 챙기겠다. 성과연봉제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 나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동의하시죠? 네. 아마도 성과연봉제를 청와대에서 시행한다고 한다면 퇴출 1위, 이미 퇴출되었어야 할 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망둥어가 뛰면 꼴뚜기가 뛴다고 팔딱팔딱 뛰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철도공사 직원입니다. 그게 또 6개월도 안 된 직원입니다. 누굽니까? 홍순만이라는 자입니다. 이 자는 사람이란 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어 뭐라고 했습니까? 조합원이 없어도 열차를 정상화시키겠다.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얘기합니다. 6개월도 안 된 계약지. 당신 필요 없으니 나가라. 한 번에 절치다 나가라. 엊그제 위원장 동기께서 저들이 불법적으로 신고한 무고한 자를 신고한 덕분에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어떤 불법 행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귀가 좋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자로 홍승만 당신 구속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한 짓, 한 행위, 그리고 한 말, 모든 것이 지금까지 한 것만으로도 범죄 행위 요건이 완전히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장 나왔으니 당신이 가서 수사 받아라. 우리의 정당성은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온통 뒤죽박죽이고 거기에다가 지지율 꼬라박고 있고 저 구중궁궐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조금 더 단결하고 조금 더 연대하고 끝까지 버티고 싸운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절대 지고 들어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온 국민을 노예로 만들겠다. 우리를 노예로 발 아래 꿇어라는 성과 퇴출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대로 빈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억울해서라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확대합시다. 더 단계를 확대하고 더 연대를 확대하고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 휘날리면서 우리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힘차게 투쟁해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투쟁! 네, 고맙습니다. 박정성 쟁의대책위원장님과 지부쟁대위원장님께 뜨거운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파업대회에 우리 민주노총 주요 동지들이 다 오셨네요. 동지들 보시기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우리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힘내라 철도파업 우리가 말을 들고 계십니다. 한번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힘내라 철도파업 우리가 승리한다. 다음은 문화공연 순서입니다. 이제껏 보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각 조직의 조직 쟁의 문화 담당자가 준비를 했는데요. 힘차게 좀 한번 맞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투쟁합시다.
그겠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만국의 대진 시키겠다고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투쟁합시다. 방금의 대진 시키겠다고 말해요. 동지들 어땠습니까? 좀 귀여웠나요? 예, 큰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듯 우리 철도 파업은 모든 조직들이 함께하는 파업이었습니다. 30일차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동지들이 같이 했었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주요 조직 서울대 병원분의 우리 우영 사무장님의 동감하는 같이 하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노조 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병원분의 우지영 사무장입니다. 투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에는 지난 10월 14일 2017년까지 성과급제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무슨 이유에선지 무슨 압박이에선지 그 마침표를 찍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잠정 합의를 했고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를 거친 것에 대해서 아직도 조인식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는 바로 여기 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이유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마침표 서울대병원분의 노동조합은 여기 계신 공공기관 노동자분들 그리고 철도노조 동지분들과 함께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업 18일 했지만 그래도 무너무임 있지만 14일만 돈을 모았습니다. 네, 여기 돈이 지금 네, 저희가 지금 1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요. 이 피켓을 만들 때가 1억 원인데 그 사이에 2천만 원이 더 모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매일매일 채권을 주고 있어서 정말 네 정리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대병원분의 조합원들 많지가 않습니다. 1,700명 남지 한 달 조합비 했을 때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이 조합비보다도 더 많은 돈을 철도 채권에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의료연대에 있는 제주지부에서도 1,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는 철도도 없는데 함께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분들이 한뜻 한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갔다 함께 온다. 서울대병원 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한뜻으로 이 성과급제 함께 분쇄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예, 지금까지 모인 채권액이 30억 2천만 원입니다.
보시면 이제 1억은 돈도 아니에요. 아, 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철도노조 사무처장님께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 한 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변성호 우리 전교조에서도 채권을 구입해 주셨습니다. 우리 변성호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함께하는 동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시죠? 그럼 우리 동지가 한번 힘차게 불러볼까요? 네, 동지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무너지는 것에 마음에도 빛나오는 것에 마음에도 우리는 반드시 보리였다 마주 보았다 하게 투쟁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 다음은 연대 발언 순서입니다. 노동자를 향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연대 발언 힘차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랑하는 공공부문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 탄압에 맞서 최장기 파업으로 온몸으로 투쟁하고 계신 우리 철도노조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민연금 보험공단 조합원 여러분을 비롯한 공공운수 조합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대통령을 한 사람 뽑았는데
국민이 모르는 대통령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여러분. 최순실 일당이 호가호위한다고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누가 여우고 누가 호랑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러한 국정농단 상황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민주주의를 내다봐야 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법원은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정신을 수호하는데 결격이 되거나 또 국민의 신망을 배신해서 국정운영 자격을 상실한 대통령은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상하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의 탄핵 요구에 걸맞는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여러분들이 투쟁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불법징계, 반노동정책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갈아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방만 무능경영, 그리고 외교안보에서부터 경제민생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은폐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합법 투쟁을 불법이라고 우기고 여러분들을 징계하는 것은 그야말로 헌법 정신, 법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처음부터 성과연봉제는 절대 안 된다,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과연봉제는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과연봉제는 동료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고 노조를 무력화하고 더 나아가서 저성과자 해고제를 도입시키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래서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정의당 비록 6석밖에 없지만은 우리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존중받는 사회, 성과연봉제 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을 위해서 젖먹든 힘까지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대 때는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피크제를 저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은 제 뒤를 이어서 우리 당 이정미 의원이 여러분들의 투쟁을 넘어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시키고 노동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투쟁의 정당성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정의당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워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도는 필수공익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필수유지 업무를 맡은 사람은 파업을 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필수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세 분의 조합원의 현장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부 승무대위 조합원 우정인, 박미진, 이영미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동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북 승무지부에서 여성조합원으로
제일 맏언니로서 이번 2016년 파업에는 동생들에게 필공의 자리를 양보하고 지금 한 채 흔들림 없이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장님의 지침과 동지 여러분 강고한 대우를 믿고 이렇게 30일째 파업 전선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동생들이 미필로 참여하여 23일간 파업 기간 동안 너무나 잘 참고 싸워줘서 언니인 저로서도 동생들이 자랑스럽고 너무 많이 기특하고 이뻤습니다. 추운 겨울날 KTX 저지 투쟁을 위해 내복을 껴입고 얼음판인지 광장인지 구분이 안 되는 시청 광장에서 매일 열렸던 집회 위원장을 사수하기 위하여 경찰에게 쏜 캡사신을 맞아가면서 동지들과 함께했던 잊지 못할 기억이자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투쟁! 미필 힘내세요. 필공이 있잖아요. 월급 걱정 마요. 필공이 있어요. 힘내세요. 투쟁!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 제가 필공이 되었습니다. 같이 미필로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미필을 향한 경쟁률이 높아 그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매 집회마다 몸은 같이 할 수 없지만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만큼은 가열차게 투쟁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파업은 미필의 역할 못지않게 필공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무릇 장수는 아니 무릇 필공은 미필 조합원들에게 군량미를 충분히 공급해야 전장에서 즐기게 버틸 수 있기에 임금 형평성 기금으로 열심히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무일에 집회나 파업 대오에 합류하여 미필 조합원들에게 사기를 충전해줘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필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는 평소 해보지도 않은 축구, 족구의 등산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도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돌입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신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철도 조합원들은 이미 영웅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의 승리를 위해 미필 조합원들의 파업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 필공 조합원의 지원 동력 역시 최고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 파업을 즐기고 있습니다. 신규 조합원들은 입사하자마자 시작된 파업에도 즐기고 있는 모습에 너무 기특합니다. 또 임피제 선배님들도 백두대간을 종주하시면서까지 대국민 성전전을 하시며 즐기고 계십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파업이 아닌 파티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파티의 결말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다 같이 끝까지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필 뒤에 필공 있다. 쫄지 말고 투쟁하자. 필공 있다. 쫄지 말고 투쟁하자. 쫄지 말고 투쟁하자. 파업 투쟁 승리 투쟁 결사 투쟁. 감사합니다. 네, 봉지회를 한껏 느낄 수 있었던 현장 발언이었습니다. 우리 필공 동지들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다음 문화공연 순서입니다. 아주 엄청난 공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기관차 쟁의대책위 동지들 합창 공연을 힘찬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파업하는 현장에 투입돼 열차를 운행하는 넉나간 정권. 강남에 있는 아줌마가 정권의 최고직을 차지하며 정권을 농락하고 있는 미친 정권. 이 미친 정권에 맞서서 30일 동안 미치도록 즐겁게 파업투쟁 전개하고 있는 저희 동지들입니다. 서울기관차 승무지부 동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쟁! 동지 여러분, 우리는 승객의 안전과 행복을 지킨다는 사명으로 새벽 이슬을 맞으며 아침을 열고 밤 이슬을 맞으며 하루를 마감하는 국민의 말 철도 노동자입니다. 자금의 대한민국은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자들이 안보를, 가난과 나눔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민생 안정을, 특혜와 특권을 독점하며 국민의 피땀을 비웃는 자들이 무한 경쟁과 교율을 부르짖는 비정상적인 나라입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노동자가 나서야 합니다. 성과 연봉제 저지 투쟁은 이 땅을 자본의 입맛대로 뜯어고치려는 자들과의 전쟁이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이 땅의 참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가세덩이가 움직인다. 가슴 부은 달라리로 그러라 기적 소리 우렁차다. 강렬부의 승리의 암송. 지금 우리 가야 할 길 지금 같은 어둠일지 몰라도 지금 우리 해야 할 일 지금 같은
저기 요즘 친구 우수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박근혜 들으라고 여기 계신 동지들이 다 함께 포스터를 들고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앉은 데 있어요. 다들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차 쟁대위 동지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 연봉제 저지를 넘어 노동개혁 저지를 넘어 박근혜 정권 심판의 투쟁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을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성과인 부자 퇴출체를 위해서 오늘로써 철도 파업 30일째입니다. 한 달여라는 기간 불법이라는 악다구니 생태 속에서, 현장 관리자들의 희화 협박 속에서, 한없이 얇아진 월급 봉투 앞에서 오직 동료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이 시간까지 파업투쟁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철도 동지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투쟁! 네. 어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백남기 어르신 30일 종료 시한에 맞섰어. 파업 중에도 불구하고 서집원 동지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많이 와서 사수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은 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떠올렸고 46년에 철도우만 동지들이 전평의 중심에서 투쟁했던 역사를 떠올렸습니다. 철도 파업 30일째 크고 작은 전동차의 고장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양주에서 인천행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전동차 고장으로 도방선역에서 갈아타야 했습니다. 갈아타는 불편한 이상에서 특전사가 군인이 전동차를 운행하고 대체 인력이 정비를 하는 기가 막힌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이 정권. 그래서 민주노총과 양대노총이 국회에서 대화하고 정부로 청와대는 성과 대출제를 철회하려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실세가 아닌가 봅니다. 한간에 떠도는 얘기처럼 권력인이 최순실의 재가를 못 받아서인지 정윤의 동의를 못 받아서인지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체 인력 즉각 중단하고 홍순만 사장은 즉각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홍순만 사장 뻔뻔하게도 조합은 없어도 철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망발이 개같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무능하고 적건 놓치만 버는 소신없는 그 자는 없어도 절도는 굴러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모든 권력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했습니다. 2016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봉건국가이고 권력은 주권은 박근혜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한테 나온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지만은 이제 노동계약 폐기를 넘었어. 민주노총은 이 상황 앞에서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 하야 탄핵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우린 다시 한번 결의해야 됩니다. 박근혜 퇴진 투쟁과 성과의 문제 폐기 투쟁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근혜를 끌어내지 못하면은 이제 민영화가 또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의합시다. 우리는 민영화 성과의 문제 폐지 투쟁을 넘어서 박근혜 퇴진 투쟁에
전적으로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에 전국 단위조 대표자와 상근자 대를 열고 철도 투쟁의 업무와 투쟁기금을 보다 확대하고 물량으로서 동지들의 투쟁을 뒷받침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치 차지 못하고 있는 살인정권 독재정권에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우리가 주목합시다. 이제 1년 전에 우리가 외쳤던 총궐기대 외쳤던 요구가 더욱더 큰 분노로 회오리쳐오고 있습니다. 20만을 넘어서 어쩌면 30만으로 넘어서는 민주들의 분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노동계약 폐기를 위해서 삭발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는 살인정권, 독재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길 각오로 삭발했습니다. 오늘 10월 26일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슨 날입니까? 노동자를 탄압했던 박근혜 18년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죽은 날입니다. 또 10월 16일은 기억의 날입니다. 이 땅의 법의 원흉을 선한 죽은 의사가 거사를 한 날입니다. 이래저래 대질론 대짓습니다. 정말 그래서 10월 26일 기쁩니다.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한 정권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역시 79년 그의 노동자를 탄압했어. 그로 인해서 부망정이 있었고 11기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박근혜 말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에서조차 새누리조차 이제 박근혜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이자 우리가 노동투쟁으로서 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박근혜 정권 끝장냅시다. 투쟁! 고맙습니다. 파업 30일차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우리는 독재자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돈벌이를 시키려 했던 나쁜 대통령 박근혜. 이제 대통령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그런 민주노총의 투쟁은 오늘부로 시작되었습니다. 동지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펼친 막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투쟁 구호 두 개만 하겠습니다. 성깔봉제 저지하고 박근혜 정권 심판하자. 허수아비 꼭두각시 박근혜는 퇴진하라. 펼칠 막을 내려놓고 소자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호 한 번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피해 중단하라. 국가폭력 진상규명. 불통령권 물러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국민 피해 중단하라.
국가폭력 진상규명 불통정권 물러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파악관을 힘차게 부르면서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마무리 쓰레기 청소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변에 쓰레기는 한 곳에 모아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파업 노동자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아주 깨끗하다는 것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깔개는 마대자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본은 가지고 다니시면서 선전전할 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